여기서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시간에 나 너와의 시간을 그리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배가의 첫사랑 기타 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노래는 코드가 4개가 계속 반복되고요. 주법도 원곡 들어보니까 너무 쉬운 주법으로 반복되길래 총 3가지 주법으로 제가 추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원곡 주법. 이 시간에 난 너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트로크 버전이에요.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봐. 통기타로 노래할 때 주법 두 개만 가지고 해도 약간 지루한 느낌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더 추가해서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봐.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 자, 그럼 노래 한번 듣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노래는 코드 4개로 반복되고요. 첫 번째 나오는 코드 Fm7 검지손가락으로 1프렛 2번줄, 중지손가락으로 2프렛 3번줄, 약지손가락으로 3프렛 4번줄 눌러주시면 Fm7 코드가 돼요. 이런 기본 코드 잡을 때 엄지손가락 위에 올라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손가락은 코드를 잡았을 때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자세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누르고 싶은 대로 누르면 안 돼요. 만약 이렇게 대각선을 했는데 소리가 안 난다. 1번줄은 소리 안 나도 소리 안 나도 막 여기서 막 왜 오른손으로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왼손 진짜 조금씩 조금씩 움직여 가면서 나게 만들어야 돼요. 오른손에서 1번 줄 소리 안 난다고 해가지고 막 왼손 보고 계세요. 소리 안 난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자세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 노래는 당장 연습해가지고 될지언정 나중에 가가지고 이런 자세는 고쳐야 되는 자세로 바뀔 거예요. 자, 그래서 Fm7 코드를 잡고 자, 오른손 4번 엄지로 튕기고요. 3번 검지로, 2번 중지로, 1번 약지로 이렇게 튕기는 거예요. 엄지손가락은 6번, 5번, 4번을 기타 칠 때 쓰는 거고요. 검지가 3번, 중지가 2번, 약지가 1번 이런 식으로 연주를 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약속해놓고 오른손을 쓰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가서 G 나오면은 왜 이거 손이... 자, 그래서 첫 번째 마디 F코드는 다 때렸으면 찹! 그리고 찹 소리는 어떻게 해야지 예쁘게 나냐면 아마
아마 기타를 독학하는 사람들은 기타 치는 모습이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기에서 나는 줄 알 거예요. 여기서 나는 게 아니라 엄지로 6번 줄이나 5번 혹은 방금 내가 튕긴 F코드니까 Fmaj7 코드는 4, 3, 2, 1 하니까 엄지손가락이 4쪽에 가서 이렇게 소리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Fmaj7 다음에 C코드 Fmaj7 코드에서 중지 하나 올리고 약지도 하나 올려서 검지 1프렛 2번 줄, 중지 2프렛 4번 줄, 약지 3프렛 5번 줄 눌러주면 C코드가 돼요. 자, 오른손 5번, 4번, 3번, 2번 튕기고 때릴 건데 5번 엄지, 4번 엄지, 3번 검지, 중지 2번 이렇게 튕기셔야 돼요. 아, 이때부터 이제 아 저런 거 신경 쓰기 싫어 해가지고 그냥 손가락 3개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올 거예요. 기타 이렇게 치시는 거 아닙니다. 자세 하나하나 꼼꼼하게 알려드릴 때 이럴 때 잘 보고 하세요. 이거 너무 쉬운 거여가지고 그냥 강좌까지 한 번에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G코드 약지 손가락 하나를 쭉 뻗어가지고 3프렛 6번 줄 하나 둘 셋 세 번째 칸에 맨 위에 있는 줄을 하나 눌러주시고 이것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를 독학하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영상을 챙겨보다가 결국에 G코드를 이렇게 편하게 완성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G코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굳이 G코드를 정확하게 잡자면 중지손가락으로 2프렛 5번 줄, 중지손가락으로 2프렛 5번 줄, 약지손가락으로 3프렛 6번 줄, 그리고 여기까지만 해줘도 되는데 더 잡고 싶다 그럼 새끼손가락 오므려가지고 3프렛 1번 줄 눌러주는 건데 새끼손가락으로 3번 프렛 1번 줄까지 갈 때 내 손가락이 엄지가 뒤로 넘어가고 막 이렇게 변하는 사람들이 한 99%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될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래서 G코드는 3프렛 6번 줄 하나만 눌러도 됩니다. 평생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오른손 줄 튕기는 순서는 6번, 4번, 3번, 2번, 그리고 찹. 찹소리는 항상 엄지손가락이 방금 튕긴 줄에 이렇게 얹어지는 게 제일 좋아요. 6번으로 시작했다 그럼 6번을 때리고 있고 저 5번을 때렸다 그럼 때리고 5번 위에 있는 게 낫고요. 4번을 때렸다 그럼 이렇게 4번 위에 있는 게 좋아요. 연습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maj7 C G 자, 마지막으로 Am 코드 검지손가락 1프렛 2번 줄 중지손가락 2프렛 4번 줄, 약지손가락 2프렛 3번 줄 눌러주시면 A마이너예요. 새끼 아무것도 안 눌렀습니다. 역시나 어떤 코드를 잡았을 때 손가락들이 나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수직으로 세워라 이런 거 절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대각선으로 나를 보게 하시고 코드 잘 잡은 사람들은 새끼손가락이 약지만큼 오므려져 있을 것이고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이렇게 막 새끼손가락이 저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손 꺾여가 손가락 빠집니다. 자, A마이너 오른손 5번, 4번, 3번, 2번 꼭 지키세요. 5번, 4번 엄지로 하는 거. 자, 방금 보여드린 패턴이 원곡에서 사용한 주법이에요. 기타 이 정도만 치고 노래 만들다니 참 세상이. 자, 그러면 원곡 주법으로 한 구절만 불러볼게요. 제가 노래를 방금 한 번밖에 안 들어봐서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워지나 봐. 자, 그리고 두 번째 원곡 주법보다 조금 쉬운 스트로크 주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보여드리고 이 시간에 난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자, 스트로크 주법이에요. 왼손 코드는 똑같고 첫 번째 Fmaj7 코드를 잡고 오른손 잘 보세요. 다운 업 다운 업에서 하나 둘 셋 넷에서 하나하고 넷에서 소리를 낼 거예요. 하나 넷 그리고 바로 때리면 됩니다. 두 번째 코드 C 세 번째 코드 G 네 번째 코드 A 마이너. 이 시간에 나 너와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이게 잘 섞어서 하세요.
자,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주법으로 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를 하면 되는데, 통기타 연주를 하면서 3분 정도 넘게 노래를 하다 보면은 부르는 사람도 지루하고 듣는 사람도 사실 좀 지루해요. 게다가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들을 경우에는 엄청 지루해요. 그러니까 기타로 좀 재미를 줘야 되니까 지금부터는 조금 어렵더라도 욕심내실 분들은 따라 해보세요. 자, F 메이저 7 잡고 이 시간에 나 너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자, F 메이저 7 4번, 3번, 2번 때리고 4, 그리고 3번, 2번 이거를 천천히. 자, 리듬은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이거를 소리 없이 하면, 이거를 숫자 세면서 하면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C코드는 5, 3, 2, 착! 5, 3, 2. 자, G코드는 6, 3, 2, 착! 6, 3, 2. A마이너는 5, 3, 2, 착! 5, 3, 2.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적절히 잘 연주를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한 구절에다가 다 집어넣어 볼게요. 이 시간에 나 너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지나 봐. 이 시간에 나, 여기서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시간에 나 너의 시간을 물들이고 첫사랑이라는